1번 fx에 대하여 x+1fx라는 곡선이 있고 얘가 1,6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6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시키면 되죠. 맞지? 첫 번째 아는 걸로 대입하면요, 1,6을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6은 2f1이 돼요.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f1이 얼마구나, 3이구나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접선이라 했으니까 기울기 구해야 되죠. 그러면 기울기 구하려면 y'부터 구해야 돼. y'은 미분 그대로 fx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니까 x+1의 f'x. 그래서 아, 얘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1 집어넣으면 되죠. f1 더하기 2f'1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f1이 3이니까 얘는 2f'1 더하기 3의 기울기예요. 식 만듭시다. y는 자, 기울기 알죠? 2f'1 더하기 3에다가 x-1 더하기 6 이렇게 되네. 맞나요? 자, 얘가 원점을 지난데 0, 0 집어넣으면 0은 요거 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f'1 마이너스 3+6이에요. 결론 요거 넘어가면 2f'1 이꼴 3입니다. 그래서 f'1은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3. 근데 문제에서 바로 f'1을 물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에 대하여 y는 fx 위에 a점에서의 접선이 이 fx하고 다시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자, 이게 지금 말 뜻이 뭐냐면 fx가 3차예요. 맞나? 그럼 3차니까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얘가 기함수라는 거 원점 지나고 루트 6도 지나고. 맞죠? 근데 그런 내용은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떠한 지점, 요 지점이 있다 치자. 만약에 요 지점, 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요 점을 A라 하고 요걸 B라 한다 이거거든요. fx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 하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요 AB에 대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A 좌표, B 좌표 다 구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B 좌표 구하려면 직선 알아야 되죠? 맞나요? 직선과 요 곡선의 교점이니까. 그럼 직선부터 구해야 되죠. 직선 구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접점부터 알아야 되죠. 맞지? 접점이 지금 미수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식을 미수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언급하냐? 보세요. 얘와 이거 두 개 만나서 생긴 교점이 지금 이게 뭐였어? 아, A, FA라고 했는데 자, 요거 두 개 만나서 생기는 식을 하나 만들면 바로 완전제곱 식으로 만들어도 되죠. 지난번에 쌤 얘기했는 거 기억나나? 어떤 그래프와 X축과 접하면 그 식은 무조건 완전제곱 식이 됩니다. 그 지점에서. 맞나요?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요 직선을 쌤이 뭐 아무거나 나와도 되겠지만 쌤이 얘로 들려주려고 하는 게 이거라고. 요게 1이면 이 fx는 뭔지 몰라도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요? 또는 요런 fx가 있고 요런 gx가 있고 얘들 교점을 알파라고 하면 됐어요. fx-gx의 식은요 항상 a의 x-α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얘들 둘이 연립해버리면 공통인 해가 중근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본다면요. 직선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난 안 구한 거예요. FX와 GX라고 한다면 이 FX-GX의 식은요. 어떻게 된다? 최고창은 몰라요. 저기는 1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1로 둘게요. 1에 여기에 있는 점이 X-A. 중구 접했죠? 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지금 B,FB이기 때문에 B 집어넣어도 이 식은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X-B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내 말 이해하나요? 다시 FX랑 GX가 있는데 이 FX와 GX가 갖게 해주는 X의 값이 A와 B라는 거잖아요. 접했으니까 A에서 해가 두 개 나올 거고 B에서 한 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식이 될 거고 는 0이 되게 하는 이 X의 해가 AAB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요걸 지금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쉽게 풀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얘 기울기 구를 해야 돼요. 내 직선을 구해야 되니까. 얘 지금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맞나요? 특정 지점 A에서 기울기 A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F'A는 얼마 돼야 돼요? 3A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요. 맞나? 그럼 이 직선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이거 GX죠.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요 GX, 직선입니다. GX는 어떻게 만들어? GX는요, 기울기가요, 3A제곱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접점이 A,FA이기 때문에 X-A 더하기 FA는 A3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자, GX식 구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A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화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 뭔지 알죠? FX와 GX가 갖게 해주는 해가 AAB이기 때문에 FX-GX는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FX에서 GX 뺍시다. 그러면 FX-GX는 FX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6X고요. 빼기. 얘를 적으면 되죠. 3A제곱 마이너스 6X 바로 할까요? 더하기. 이렇게 하면 이해하나? 요거 마이너스니까. 아니다. 이렇게 적자. 정리는 나중에 하고. X-A 더하기 빼기 A3제곱 더하기 6A죠. fx에서 gx를 뺀 식이니까. 자, 요거 정리만 좀 할게요. x제곱은요, 얘 하나밖에 없어요. x제곱은요, 없어요. 맞나요? x는요, 여기 마이너스 6x죠. 요거 갖다 풀면 요게 x니까 요게 x의 개수거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a제곱이랑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a제곱 x가 돼야 돼요. 됐나요? 상수 계산하면요. 상수는 여긴 없고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상수고 여기도 상수죠. 자,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3a제곱이랑 마이너스 a랑 곱하면 플러스 3a3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2a3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수는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6a인데 마이너스 6a 되고 6a랑 붙으면 없어져요. 됐나요? 결론 다시 fx에서 gx를 빼면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 x-a의 제곱에 x-b 이렇게 돼야 돼요. 왜? a에서 접했고 나머지 한 점의 해가 b라고 했으니까. 결론 얘 갖다 풀면 얘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이야. 맞나요? 자, 딴 거 필요 없고요. 나는 b값만 알면 되거든요. B를 A에 대한 관한 식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조립제법 풀어도 되겠지만 상수만 비교해도 되잖아. AB랑 EA 아 미안 AB가 아니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랑 상수만 EA3제곱이랑 마이너스 EA제곱 B랑 마이너스 A제곱 B랑 같잖아요. 요거 제곱하면 A제곱에 B 곱한 거 맞니? 그러면 어차피 A는 지금 0은 아니고
양변의 A 제곱으로 나누면 2A는 마이너스 B가 되나요? B 이퀄 마이너스 2A 돼, 이 말이야. 맞죠? 근데 문제에서 B 빼기 A가 또 3이래요. 그럼 B가 마이너스 2A니까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는 3 되니까 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가 3이잖아. A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되고 B 이꼴은요. 여기 집어넣으면 2 넣어줘. 결론 지금 A하고 B값 이렇게 끝나버려요. 말 따라오나요? 자, 요거 요식을 요렇게씩 적는 거 연습해야 돼요.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항상 쓰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접할 때.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뭔지 알아버렸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5 됩니까? 맞죠? 또 B가 아까 2였어요. 2, 2 집어넣으면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 맞니? 따라서 AB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두 점 좌표의 거리 구하면 되고요. 제곱 빼고 제곱이니까 9, 빼고 제곱이니까 플러스 81. 에 루트 씌운 게 뭐다? 3번 AB의 길이다, 이 말이야. 됐나요? 3루트 10 나오죠? 루트 90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fx는 x-1의 4제곱 플러스 a에 대하여 ft-mt는 0을 만족시키는 양의 t가 존재하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이 4다. 요 결국 요것도요, 조금 한번 봐봅시다. 요거 한번 봐봅시다. 내가 이거요, t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t로 나누면 이게 원래 뭔지는 알죠? 아까 내가 여기 적었던 거 뭐였어? fx 빼기 gx는 0을 만족하는 해, 뭐 할까? fx랑 gx랑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였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ft, 그러니까 요거는 fx의 그래프와 뭐 mt, 그러니까 mx의 그래프를 갖게 해주는 교점의 좌표를 t라 부르겠다는 거거든. 맞아요? fx랑 fx는 mx라는,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있고 mx는 직선이죠. 얘들 둘이가 같게 하게 하는 x의 값이 해잖아. 그 해가 t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봐봐, 내가 요거를 요식에서 바로 정리할게요. 봐봐, 양변 t로 나누면요, ft-m은 0이고요 보세요. 뭐 접근은 요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은 뭐 미분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죠. 자, 요거 뜻 뭔지 압니까? t분의 ft라는 뜻이 뭐야? 어? f'? 아닙니다. f' 리미트가 있어야죠. t분의 ft는요, 기본은 잘 구하죠. t, ft랑 0, 0의 기울기입니다. t분의 ft는 t-0분의 y값, ft-0의 기울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t, ft라는 점, 그러니까 t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한 점과 0,0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m으로 나온 거야. 근데 문제에서 m의 최소값이 4라고 했잖아요. 맞나? 그래프 해석으로 한번 가봅시다. 봐보세요. 내가 0,0이 여기 있어요. 봅시다. 얘가 t가 만약에 요 지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요거죠. 맞지? t가 만약에 이 지점이 어떻게 돼요? 요거죠. 직선 끄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fx란 그래프와 직선 mx란 직선의 교점을 만족하는 게 t라며. 요 점이 t가 되면, 요 점이 t가 되면 요 직선이랑 이 곡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t일 거 아니야. 그러면 t가 될 수 있는 지점은 많죠. 맞지? 그럼 봐봐, 얘 기울기를 구하면 이거고, 얘 기울기는 이거고, 얘 기울기는 이거고, 얘 기울기는 이거고, 점이 t가 여기 있으면, t가 여기 있으면 이거고, t가 여기 있으면 이거야.
그러면 이미 너가 알고 있는 게, 봐. 얘가 기울기가 가장 낮았던 지점이 생깁니다. 얘가요, T가 여기 있으면 이랬다가, 그 다음 조금 넘어가면 기울기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지금. 0코마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다가 어떠한 지점, 요 점을 포인트로 하는, 요걸 T라고 잠시 놨을 때, 요 점을 포인트로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때 이 기울기 값이 이 전체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값이 돼버린다고. 근데 문제에서 이 기울기의 최소값이 4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딴 거 필요 없고 가장 낮게 그려져 있는 0,0과 지금 이렇게 그려진 얘가 y는 4x라는 그래프인 거예요. 기울기가 4라는 거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천천히 다시 봅시다. 4차 함수가 있고 0,0하고 4차 함수 위에 있는 이미 한 점 t,ft하고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했는데 그거 t로 나눠보니까 그 기울기 값이 m이라고 부르는데, 맞지? 그래서 내가 이미 t를 여기 있다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여기 있다 하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 문제에서는 뭐 a는 양의 상수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란 말이야. 맞지? 이해됩니까? 계속 나갈 건데 얘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시작하죠. T가 이쪽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T가 여기 있었다면 기울기는 음수가 나오거든요. 최소값이 4라고 했으니까 T 지점에 애초에 양수라는 가정이 성립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되겠나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 얘가 4일 때가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아, 요 점은 t,4t가 돼요. 맞나요? 이건 아까 예로 보여준다고 t라 적어놓은 것 뿐이고. 맞죠? 그러면 t,4t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식 성립할 거고. 맞죠? 어차피 이 점도 어차피 fx 위의 점이니까. 두 번째, 이놈의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가면 4가 나올 거고. 맞나요? 자,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미분부터 할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는 4에 x-1의 세제곱, 속미분해봤자 1이니까. 맞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t는 얼마 돼요? 4에 t-1의 세제곱이 되고, 이게 얼마다? 기울기니까 4가 돼야 돼요. 그럼 t의 값은요? 2라는 게 성립하죠. 0 안 됩니다. 아니 뭐 0도 애초에 안 되겠지만 내가 아까 왼쪽은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t가 2라는 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도 당연히 뭘로 바뀌어요? 2,8로 바뀌겠죠. 맞나요? 그럼 다 끝났네. 이거 x에 2 집어넣고 y에 8 집어넣으면 a값이 떨어질 거고, 그 a값을 이용해서 f3 다시 구하래요. 말 이해하나요? 그럼 정리하면 얼마 돼요? 2 집어넣으면 이거 1이죠. 맞죠? 근데 이게 8이라면 a값은 분명히 7 돼야 돼요. 이해했나요? 그럼 fx 뭔지 알았죠? fx는 x-1의 4제곱 플러스 7인데 문제에서 f3 구하라 했으니까 f3은 2의 4제곱 16 더하기 7 해서 답은 2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함수 fx가 임의서로 다른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임의 x1, x2에 대하여 얘들들이 곱했는 게 항수, 양수래요. 얘들들이 곱한 게 항상 양수인데요. 보세요. 그럼 얘랑 얘랑 부호 같다는 말이잖아. 맞죠? x1 x2가 양수면 fx1 fx2도 양수란 말이거든요. 맞나? 또는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란 말이거든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x1 x2분의 fx1 fx2 요렇게도 내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야? 기울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임의의 두 점의 기울기. 근데 얘와 얘의 부호가 항상 같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이 fx의 값은 항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얘가 지금 알려주는 게 뭐야? 아 얘는요 쌤 증감수입니다. 증감수. 이해되겠어요? X1과 X2 임의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를 계속 구하니까 계속 플러스만 나온다 이 말이야. 자 끝났네요. 그러면 아 FX가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F'X는 얘인데 이 F'X는 X에 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뭐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죠. 됐나요?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프가 점점 올라간다는 말이잖아. 맞죠? 맞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도 상관없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프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에 0 붙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런 그래프가 생겨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기울기 곱하면 0이 돼버리겠죠? 맞지?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이런 그래프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얘는 특정 지점에서 기울기가 같은 지점은 없다 했잖아. 0이 되는 지점 없다 했으니까 얘 그래프는 뭐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맞나? 순간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F'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갖다 풀면 끝나죠. 어차피 2차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판별식 써버리면요. 4분의 D는 A제곱-3A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인수분 해버리면 A-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0하고 3, 4입니까? 됐나요? 그래서 답은 0, 1, 2, 3 몇 개요? 4개죠. 4개. 5번 Fx는 x3제곱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에 a제곱-1의 x 플러스 3인데 f3값 구하래요. 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gx는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gx는 x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f인버스 x랑 gx랑 같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맞나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가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고만 있고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는 거야. 증가 그래프 아니면 감소 그래프란 말이야. 역함수는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극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아,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말이죠. 가 조건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놈의 그래프는 쭉쭉 올라가거나 쭉쭉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이 fx의 최고차항이 3차고 그러고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fx는 이해됐어요? 앞에 했던 4번 문제랑 또 비슷하죠. 그러면 말만 바꾸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럼 미분부터 해볼까요? 자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1이 되고요. 요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니까 기울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려고 하면 판별식 쓰면 되네요. 4분의 d 그러니까 a제곱-3에 a제곱-1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은 항상 뭐야 이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결론 a의 값은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보다 작거나 a의 값은 플러스 루트 2분의 3보다는 커야 돼요. 됐나요? 가 조건을 만족하려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유리한 아직 안 시켰어요. 그냥 요 값보다 작거나 요 값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럼 이 둘 중에 범위 중에 뭐가 맞을까를 판단하는 게 나겠죠. 됐나요? 자 나와 정리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F1은요 F1은 1 더하기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고 이놈이 5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요거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고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2이던가 a의 값은 1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가 조건에서 만들어낸 답, 나 조건에서 만들어낸 답의 공통이 답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어차피 a는 이 범위 아니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는 돼요. 자 a가 1은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얘가요 마이너스 1점 얼마예요. 그보다 작아야 되거나 얘는 플러스 1점 얼마란 말이야. 그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1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론 A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만들어진 fx의 값은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거고 문제에서 f3과 하라 했으니까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9 플러스 3이죠. 요거 두 개 정리하면 9고요. 9 더하기 9 하면 18이고 18 더하기 3 하면 21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21이 돼야 돼요. 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고 f'x 그래프가 다한 것 같습니다. 이때 극대값을 갖게 하는 건데 이게 f' 그래프면요 우리 이거 계속 했던 거잖아. 마, 풀, 맞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뭔데요? 요 극소죠. 요 극대 이거 없고 이거 극소 요거 극대 요거 극소 두 개 다 하면 얼마예요? 3이죠. 3. 답 1번입니다. 7번 fx에 대하여 gx는 x제곱 fx라고 돼 있고 gx가 3에서 극대값을 가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부터 조금 정리합시다. gx가 3에서 극대값 18을 가진다는 말은 g3 이꼴 얼마다? 18이란 말이고 또 g'3 이꼴 얼마다? 0이란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 봐야 되겠네. 첫 번째 g3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죠. g3은 9f3입니다. 여기 집어넣었으니까요. 근데 G3이 18이니까 얘가 18이란 말이고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F3 이꼴 얼마다? 2다. 그 다음 G'3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미분하면 되죠. 그럼 저거씩 미분하면 G'X는 2XFX 더하기 X제곱 F'X인데 어차피 여기 3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으니까 G'3은 3 집어넣으면 6F3 더하기 9F'3 인데 이거 0이래요 문제에서. 근데 F3이 2니까요 요거 두께 계산하면 10이고 이거 넘어가면 9F'3은 마이너스 10이고요 F'3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 두 양수 A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자 fx가 나왔고 자 요거의 극값이 다음 2가 나온대요. 일단은 요 그래프 한번 보는데요 이 그래프 그냥 다 그릴게요. a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그려봅시다. f'x는 솔직히 이건 미분 뭐 극값이면 안 잡고도 할 수는 있는데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6x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 2에서 저 극값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얘도 바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로 x제곱을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러니까 0에서 x축과 접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제곱 10이면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얘는 3을 지나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0에서 접했고
3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0집어넣어도 0 나오고 그리고 ES 극값을 가졌거든요? 맞나요? 요거 솔직히 이거 미분 안 해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2대1 비율 나오는 거니까. 혹시나 모르면 쌤 다시 잡아줄게요. 일단은 그래서 2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4 나오죠? 그러면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왼쪽은 뭐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fx입니다. 그러니까 fx가 위의 식입니다. 내가 f1로 하자. 위의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프라임처럼 보이죠? 자, 요거예요. 밑에 식은요, 직선이에요. 직선. 그것도 기울기가 음수인.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죠. 맞지? 어디서 끊기는지 모르겠지만, a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때 극값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 기존에 있는 극값부터 봅시다. 얘가 0이고요. 얘가 4예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두 개 대해서는 4. 안 되죠. 그럼 만약에 A라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할까요? 여기. A라는 지점이 2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요.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러면 어차피 극값은 그대로 이게 써먹어요. 맞나? 얘는 극값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내려갔다 올라가야 극값이 되니까. 얘는 이제 그 지금 무슨 말 이해되죠? 요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얘는 극값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답은 4. 똑같이 극값의 합은 4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극값의 합이 2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지점이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다 말이에요.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A가 요 지점이라면요. 됐나요? 그 예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가겠죠. 됐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극값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극값이 하나 나오죠. 근데 얘가 0이면 얘가 뭐가 돼주면 돼요? 2가 돼주면 되죠. 그러면 극값의 합이 2가 된단 말이야. 됐나요?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고. A보다 왼쪽에서는 원래 그래프 따라갔다가 A보다 오른쪽에서는 직선으로 따라가니까. 됐나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떤 숫자를 A 집어넣는데 Y값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자, 일단 얘는 1입니다. 이게 왜 1인지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이 2가 되도록 하는 값.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이고. 맞나요? 조립제법 쓰는 거죠. 맞지? 지금 딱 봐도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0 나오잖아. 맞나요? 그러면 x-1에 뭐 x제곱 어쩌고 여기 뭐 이런 나오겠죠. 근데 그래서 1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이 식 없이도 1인지 알아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아까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어떤 지점이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지점, 극지점 여기도 잡았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선 이렇게 그었어요. 요거는 무조건 2대 1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내가 이게 2라는 게 미분을 안 해도 구할 수도 있다고요. 왜? 이 식 가지고 요거 만들면 그래프 요렇게 해서 그릴 거고 이게 3인 거 알잖아? 그러면 요렇게 그어서 비교하면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아 얘가 2가 돼버리는 거야. 맞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변곡점이 있어요. 우리 미적을 배운 사람들은 변곡도 하는데 변곡점이 있을 때는요 1대 1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변곡점이라면 이게 1대 1대 1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근데 요거에 반이니까 얘가 2니까 얘가 1 되는 거 알고 실제로는 내가 바로 1인 걸 안단 말이야. 되겠어요? 이렇게도 되는데 그냥 모르겠으면 이렇게 안 구하고 이 식 정리해도 됩니다. 일단 결론은 A가 1이에요.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보라색이 있죠,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란 말이야. 딴 거는 보지 말고. 맞죠? 보라색의 그래프가 이 문제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얘는 1,2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게 2 나와야 돼, 어차피 둘 다.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2 나온다. 그럼 B값 얼마 돼야 돼요? 3 되죠?
됐나요? 결론은 이 문제는 F-2 갖고 하는 거죠. F1-3이니까. 맞나요? F-2 갖고 하는 거고 F-2는 어차피 다시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1보다 작을 때는 2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이고요.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답은 답은 20이죠. 20. 됐나요?